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먼저 요 무릎 부분의 도형화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요 동그라미, 엉덩이 동그라미보다 작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더 작게. 그리고 요 동그라미 약간 안쪽에서부터 엉덩이 동그라미 쪽으로 직선. 직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끝에서부터 자, 요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꺼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자, 안쪽으로 이렇게 직선 하나, 요 동그라미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리고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다리, 그리고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뭐야, 다리에 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왜 생략을 하는 거냐면 어차피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뭐 굳이 안 그리고 생략한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 묘사를 할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는 막뭐 동작 같은 거 그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무슨 검을 무릎 꿇고 검을 이렇게 빡 들고 있는 듯한 어떤 동작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도형화를 빨리 캐치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팔을 좀더 들고 둘, 셋이요. 자, 이렇게 검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아래쪽으로 팍 찍으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골반이 반대쪽 요쪽에다가 힘을 줄 것인가? 요쪽에다가 힘을 줄 것인가? 설정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힘을 줄 거면 요쪽 골반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살짝. 그리고 얘가 정면인지 혹은 측면인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정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형태로 기울기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화로 만들면 러프가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면 이 도형화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도형화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도형을 그리면 되니까요. 인체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비율에 맞는 도형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엉덩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골반을 그렸어요. 정면의 모습의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쪽으로 다리를 뭔가 무게를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좀 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다리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 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 근육,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육. 이렇게 세 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안쪽부터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다리. 자, 안쪽에 뼈, 그리고 근육, 그리고 닫고. 동그라미, 그리고 발끝 부분.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그라미, 그리고 발끝 부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정면인 상태에 이런 골반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면이 아니라 나는 약간 측면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럼 측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측면을 그릴 때는 이 몸통의 입체 안쪽, 자, 그리고 여기 중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척추가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측면. 약간 측면.
한 요정도 측면, 혹은 더 측면을 그릴까요? 더 측면을 그리면 한 요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안쪽으로. 그러면 척추가 뒤쪽에 붙어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요 도형의 뒤쪽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 역시 나누시고요. 엉덩이 두 개, 엉덩이 두 개. 그리고 여기에서 자 아래쪽으로 얘는 어떻게? 이쪽을 들고 이쪽을 내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리고 방향성 여기에는 띄워줬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뼈 근육 반대 근육 방향성 발꿈 뒤꿈치 그리고 앞꿈치 연결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자 요 뒤에서부터 요 뒤에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끌고 나와서 선을 끌고 나와서 자 이쪽 방향성 도형아 근육 이렇게 여기는 생략하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연결시키려고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쪽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거 아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뼈 근육 여기 생략하는 거 어차피 연결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위치 뒤꿈치 그리고 앞꿈치 있는 부분 연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좋습니다. 아, 이런 각도를 그냥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늑골은, 그러니까, 골격은 변하지 않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골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으시면 도형을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별로 망가지지 않는 도형을 자연스럽게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각도에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에서 약간 틀어진 각도에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때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도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두 개를. 그리고 세 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각도 설정한 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개. 자, 요렇게 또 설정을 했어요. 방향성을 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아래쪽에다가 붙여주고 얘랑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리고 얘랑 똑같은 기울기로 아래쪽에다가 붙여주시고 똑같은 기울기면 됩니다. 얘랑 똑같은 기울기로 아래쪽에다가 붙여주시고 똑같은 기울기로 연결, 연결, 연결. 얘네 다 똑같은 기울기죠. 그쵸?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반대편은 얘네 둘, 세 개가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각도의 몸통의 기울기를 만든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요거를 굉장히 무수하게 연습을 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계속 인체를 파생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를 또 붙여 주시고, 여기서 원기둥 하나를 또 이렇게 붙여 주시고, 여기서 방향이 틀려지는 원기둥 하나를 또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지금 위쪽 방향을 보고 있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기둥 하나랑, 그쵸? 그리고 반대쪽, 요쪽 방향을 보고 있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기둥 하나랑, 그리고 여기 사이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도형과 도형과 도형이 만나면 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단순한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팔을 그린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도형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우실 거예요. 하여튼, 좋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십니다.